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오후부터 전국에 다소 많은 눈이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2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변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퀀텀이 20.08%로 크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요즘 암호화폐를 주제로 한 방송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덩달아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요즘 SNS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블록체인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의 이 블록체인 소셜 분석 보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즐량이 2017년 10월 이후로 블록체인 좀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즐량이 뭐죠? 버즐량이라는 것이 이제 SNS 이용자들이 관심 있는 키워드를 이 SNS에서 언급한 횟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이 블록체인 버즐량이 전체 238,665건 중에서 5.1%를 기록해서 바로 이렇게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1위로는 75%로 AI, 인공지능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 무인 운송수단, 자율주행이 6.3%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3D 프린팅이 바로 이렇게 5.5%로 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 협회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위주로 좀 추출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SNS 이용자들이 블록체인 하면은 혁명, 뭐 혁신, 새롭다, 발전 등등이 이렇게 이 긍정적인 키워드를 좀 떠올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강한 규제로 인해서 움직임이 주춤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로 이런 암호화폐 검색도 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어서 이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격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일어났던 상황들 점검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이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났는데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습니다. 상승 흐름이 보시면 금요일 때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일요일까지는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일단은 셧다운, 미국의 셧다운으로 미국 행정부 이쪽 기능이 좀 마비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위험성이 강조되면서 그에 대해서 리스크, 이 안전 자산으로서의 암호화폐가 부각을 받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을 기점으로 유명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이와 같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퀀텀 보겠습니다. 퀀텀도 지금 뭐 차트가 비슷해요. 거의 뭐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상승, 일요일부터 약세로 빠졌는데 퀀텀 같은 경우 특이했던 점이 일요일에 다른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더리움 등등이 크게 빠질 때 이 퀀텀은 좀 잘 버텨줬어요. 그래서 한번 반등이 있었죠. 그러면서 마이너스로 전환되지 않는 그런 강한 저항이 있었지만 이내 더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마이너스가 제일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유명 인사들 누가 말했냐? 바로 로버트 실러 교수가, 또 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로버트 실러 이 교수가 예전에도 지속적으로 말을 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19일날 말했던 것이 비트코인이 바로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뭐 예전에 말했듯이 이 튤립 버블과 비슷하다. 튤립 같은 경우가 예전에 집 한 채 가격 이상이 됐지만 하락을 해서 나중에는 뭐 이렇게 낮은 가격대에서 이 튤립도 지금 꽃 한 송이가 등락이 있어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것처럼 비트코인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많이 하락한 다음에 좀 저점에서 맴돌지 않겠나?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오스의 개발자, 이 암호화폐 중에 하나죠. 이오스의 개발자 블러머 CEO도 거들었습니다. 자, 바로 비트코인을 비난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확장성과 속도 문제 때문에 부적합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이 시초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첫 번째 창시자 바로 비트코인이 되겠죠. 자, 그런 것처럼 이런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지금 가격이 프리미엄이 붙었지만 이런 속도가 느리고 또 수수료가 비싸다, 사업적으로 문제가 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이오스 개발자가 말했다라는 것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오스 개발자이기 때문에 이오스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았는데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을 주도하면서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덩달아 빠졌다라는 측면,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비트코인 날씨에서는요, 맑은 소식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흐린 소식은 없네요. 맑은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 OK코인이 NHN 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국내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일 OK코인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NHN 엔터와 제휴를 맺고 이달 내로 국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낮은 수수료와 무사고 서버 인프라, 보안용 콜드 월렛을 거래소의 장점으로 내세웠습니다. NHN 엔터 측은 양사가 협의 중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 일본, 홍콩 등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자금 세탁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외 다른 나라의 암호화폐 자금 운영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미국 재무부의 시걸 멘털컬 차관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거래소는 자금 세탁법에 다른 규제가 없어 불법 거래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걸 멘털컬은 미국 재무부가 해외 거래소를 직접 압수수색할 수는 없으나 암호화폐 거래를 예의주시하며 조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자의 매매 내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록은 암호화폐를 활용한 자금 세탁을 차단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금융당국은 필요시 암호화폐 거래소가 점검에 응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고 있고 과세당국은 과세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암호화폐 열풍이 종교계에도 불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위치한 ICF 취리히 교회에서는 암호화폐로 헌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취리히 교회의 니콜라스 레글러 대변인은 암호화폐가 우리 실생활에 깊숙이 파고들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는데요. 암호화폐로 내는 헌금이라니 암호화폐가 정말 우리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의 코인비치였습니다.